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네.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hungnami0000@gmail.com입니다. 자, 지난 방송 댓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무님. 내가 촛불 집회 아직 안 나가는 이유. 박근혜 때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죽으라고 나갔다. 지금 안 나가는 이유는 1번, 그때보다 먹고 살기 힘들다. 2번, 그때보다 나이를 먹어서 힘들다. 3번,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기에 일찍부터 나가면 힘들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4. 기껏 지켜놓으면 자꾸 죽 서서 개주는 이직들도 얄밉고 싫다. 오, 그래도 곧 나가긴 할 거다. 네. 정혜진님, 어려운 게 아니라요. 너무 바빠요. 너무 나가고 싶어요. 네. 라고 하셨어요. 이 다섯 가지 이유를 촛불 집회 안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이유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아, 네. 정말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이듬? 나이듬? 아니, 촛불에 나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지금. 박근혜 탄핵 때 촛불의 주역들이 나이가 좀 있어요. 아, 그때도 나이가 있으셨다? 아, 그분들이 이제 한 또 몇 년 그 이후로 한 8년이 흘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이 먹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때도 한 40, 50대가 주역했다고 치면은 지금 거의 그렇죠. 60 다 되셨네요. 60이니까 체력이 좀 딸리지. 아, 그리고 그분들이 그대로 나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하네요. 저는 이게 3번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기에 일찍부터 나가면 힘들 것 같아. 제때 적기에 찾아 나오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은 많겠죠. 것 같아요. 때를 네. 기다리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연락을 촛불 나오라고 그 회원분들한테 연락을 돌리면은 대부분 이제 이 이야기 나가긴 할 거다.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첫 번째 이유도 진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힘들다. 먹고 살기. 진짜로 실제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생활적으로 느껴지진 않고 늘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운 경제 체감을 잘 못하는데 물가가 올라갈 때 조금 체감하는 정도?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뭐 중요한 거리에도 공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거의 뭐 빚더미에 다 올라와 있는, 네. 올라 있는 상황이고 진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나가고 싶은데 바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나와야 불이 붙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우신 분들이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일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적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은 아예 뭐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촛불은 켜질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댓글 읽겠습니다. 머스타드님. 지겹도록 매번 듣는 윤덕열과 그 하수인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기행을 벌이고 있는 자칭 쇠빙선 조국에 대한 심리 분석이 궁금합니다. 어렵겠지만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화장실 앞 사무일은 보이콧하겠다 이러는 거 왜 그러는지 좀 분석 좀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네, 이거 뭐 선생님의 공이죠. 윤석열의 심리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제 처음에 심리 분석하셨을 때는 모두가 다 의구심을 갖고 아 어떻게 사람이 0.73%로 이겼는데 아이 조금은 듣겠지 했는데 지금 뭐 모두가 왔다. 심리 분석가가 됐어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어쨌든 조국 대표의 이제 그 행보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최혜병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해명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른 야당한테 추천권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됐었던 거는 그 의원회관의 회의실 선정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왜 조국 혁신당만 화장실 앞이냐. 네. 그래서 장소로 옮겨달라.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사유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요 멘트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교섭단체에 엄청 그 주력을 하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이제 총선 기간부터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교섭단체 인원수 줄이는 거 법안 통과하는 거를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교섭단체에 굉장히 뭐랄까 집착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보이고 왜냐면 이제
일부 이제 군소 이런 야당들이 교섭단체가 인원이 되지 않아서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백으로 활동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조국식 신당이 늘 이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 개헌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또 말하는 발언이나 이런 걸 또 들어보면은 3년이 아니라 3달, 3일도 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엄청 이런 앞장선 네. 것 같은 느낌을 줬었거든요. 세빙선 같은 모습을 또 네. 보여주기도 해요. 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뭐 단순하게 개인 심리만으로 분석이 되겠습니까? 뭐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목적 뭐 이런 것들이 개입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심리 분석을 지금 심층 있게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바쁘다. 시간이 없으셔서. 지금 바빠요, 지금 네. 좀 쫓기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게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책을 또 해보려고 찾아봤는데 그런 이제 살아온 삶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삶을 쓴 책이나 이런 자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증언이라든가 뭐 이걸 쭉 추적하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바빠요. 요즘에 나중에 네. 조국 대표가 혹시 대권주자 같은 쪽으로 네. 등장하면 그땐 뭐 무리를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심층적인 분석을.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뭐 이런 모든 행보가 개인 심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없다는 네. 얘기예요.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 득실 이해관계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네. 이 화장실 앞은 근데 개인적인 발언 같던데 논의해서 한 것 발언 같지는 않던데요? 그럼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일단 해석이 가능할 수 있죠. 아 그래서 화장실 이제 청소 노동자 분께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그 화장실 청소 노동자인데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자기는 가꾸고 치우고 이런 게 이제 노동을 하는 네. 거를 굉장히 보람차게 여겼는데 화장실 앞이라고 싫어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서운하다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화장실 앞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다고 얘기한 줄 알고 맨 처음에 저도 네. 가까워서 좋은 거라고. 자주 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가까우면 좋잖아요. 네. 화장실은 뭔 게 제일 짜증나요. 맞아요.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그 편의주의 그러니까 실용성을 중심으로 화장실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뭐 의미를 청결이라든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 왠지 화장실은 좀 그런 곳이야 거기 근처 안 좋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거를 뭐 대접받는다는 입장에서 네. 왜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야 의전하듯이 뭐.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죠. 조국 대표가 어떤 입장에서 그 얘기를 했는가까지 얘기해 준다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약간 실수한 것처럼 문화하고 넘어가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선생님 안 바쁘실 때 한번 심리 분석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국혁 신당이 이제 세빙선 역할을 한다고 네. 했으니까 기대가 굉장히 높게 총선 결과가 나왔던 건데 그거에 이제 걸맞는 행보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사회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국힘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아 뭐 어제는 의자 던지고 예. 아, 그랬어요 의자까지. 네 의자 던지고 난동이 났습니다. 한동훈이 배신자 나와라 막 이러면서 완전히 개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게 발단이 이제 김건희 문자였습니다. 한동훈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김건희가 당시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읽씹했다라는 것을 폭로한 건데요. 그 김건희 문자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TV조선에서 뭐 맞춤법을 교정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김건희의 기존 문자 패턴이 전혀 아닌 그 말투였거든요. 그래서 어색하게 보였는데 김건희가 일단 한동훈에게 이 문자를 보낸 이유는 뭐였을까? 이거 먼저 분석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갖고 보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죠. 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빨리 화해해라. 들어와서 전화해라. 기다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하나. 화해를 종용하는 내용. 두 번째는 사과를 했을 때에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조언들을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람은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김건희가 근데 한동훈한테 명령받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동안에 한동훈과 김건희의 관계. 너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건희가 더 위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김건희가 일 시키면은 일을 처리하는 역할 아닙니까? 카톡으로 부려먹던 네.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종관계였던 한마디로 좀 어려웠던 사람이 화톡을 보내서 야 윤석열하고 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윤석열은 또 한동훈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거기도 명문관계 똑같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하고 손자한테 이제 보내서 손자한테 보내서 아버지하고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아버지하고 갈등을 빚은데 화해하라는 뜻은 네가 사과해라 이거예요. 와서 항복해라. 아 한동훈한테 사과해라. 너 대가리 받고 들어와라. 응? 빨리 들어와서 윤석열 화났으니까 가발 벗고 머리 박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하면 그냥 화해를 권고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메시지 내용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네.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써 있지만 읽기에 따라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딱 읽으면 느낌이 딱 오죠. 빨리 들어와서 투항해. 네. 윤석열한테 사과하고 좀 맞아. 끝내 맞고 끝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굴복을 요구하는 문자 내용이었고 또 사과의 내용도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한동훈 입장에선. 사과를 하는 거? 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안 하겠다는데 아, 김건희가 사과하는 거? 안 하겠다는데 네가 꼭 하려면 할게 이 자식아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이 느껴져요. 그 문장에서 아, 내가 할 건 아닌데 아우 네가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할 생각은 있어? 이런 느낌? 아, 이렇게까지 사과를 했을 때 부작용이 예견되는데 그래도 하라 그럴 거야 이놈아? 뭐 거의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한테 타박하는 사실 문자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한동훈의 해석이 정확하네요. 그러면. 한동훈은 그렇게 느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 안 하다는 뜻, 안 한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정확하게. 네, 한동훈은 느끼기엔 분명히 네. 그걸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요. 네, 척하는 척이에요. 김건희가 이 문자를 보낸 것은 한동훈 하여튼 이제 혼내주는 문자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투가 너무 정중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내면 너 한동훈 너 죽을래 자식아 막 이렇게 보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정중하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러냐. 한동훈이 볼 때 놀라는 거죠. 그 정중하게 오면.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섭죠. 네. 이거 뭐지? 왜 평소와 다르지? 맨날 때리던 사람이 웃으면서 오면 더 무섭잖아요. 아, 갑자기 존댓말을 쓰면서. 존댓말 쓰면서. 네. 그럼 칼로 찌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순간 야 이건 뭔가 함정 음모가 있는 것 같아 왜 이런 문자를 보냈지 그럼 답변을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했다가는 눈치가 빨라 분명히 걸릴 것 같거든 눈치도 빨라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걸 왜 보냈을까 도대체 이 목적이 뭐냐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한동훈을 진짜 미워했던 것은 김건희일 수 있어요 윤석열은 뭐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자식 한번 개긴 건데 봐줍시다. 술 한번 먹으면 풀리겠지. 소주 한잔 먹고 풀지 이랬는데 사실 김건희는 열을 쫙 받을 수 있어요. 이 자식이 감히. 그쵸. 김건희를 공격했으니까. 그러면 윤석열한테 김건희가 이 문자를 보냈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나 이거 보냈는데 한동훈이 씹었어. 그럼 윤석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야죠. 화를 내야죠.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화를 내고 한동훈을 공격하게 만드는 싸움을 붙인 거네요. 싸움을 붙인 거예요. 윤석열의 경로를 유발한 거는 김건희였군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이 펄펄 뛰고 있을 수도 있죠. 김건희도 그렇지만 윤석열도 막 펄펄 뛰어 이 자식을 죽여야 되겠어. 뭐 근데 그럴 때 이 문자를 보내고 윤석열한테 또 보여주고 씹었다 그러면 뭐가 돼요? 2차 빡침이죠.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명분이 제공되죠. 네, 확실하게. 이거 봐라. 그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야. 윤석열이 주변에다가. 봐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자식이 씹었잖아. 그러니까 배신자지 놈은. 가만두면 안 돼. 그러면 결국 한동훈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공격할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윤석열한테 제공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어쨌든 그 문자로 인해서 윤석열은 신나게 한동훈을 욕한 거예요. 배신자다. 나쁜 놈이다. 그리고 둘 사이는 더 멀어졌죠. 거기에 기여한 문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 이간질을 시킨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그런 짓에 도 같은 사람 아닙니까? 능수능란한. 아, 전 진중권한테 전화했다는 거. 그거는 왜 전화했을까요? 진중권이가 또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겠죠. 그 사전에 미리 포섭을 해놨겠죠. 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의 전화를 받았을지가 저는 네. 궁금해요, 이제. 네, 그렇죠. 온 사람한테 전화를 돌리고 다녔나 봐. 네, 뭔가 전화, 속속들이 그런 짓 할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네. 그렇게. 어떻게 딱 그런 사람들을 네. 생각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정중해가지고 좀 놀라긴 했었어요. 네. 아니, 그것도 정중하게 보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편집.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우리 마음에서 읽어서 그런 거. 사실은 막 모르죠, 엄청 막 어느 정도 마사지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일단 맞춤법 마사지는 확실합니다. 김원이 점 사이에 점 무슨 단어마다 점 네. 찍어가지고 보내는 사람인데 저 저렇게 보냈을 리가 없잖아. 네. 봅시다. 이렇게 한동훈하고 김건희의 대립을 부각시켜가지고 반윤민심을 한동훈이 쓸어담으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있는데 한동훈과 김건희 윤석열의 이 감정 싸움이 결국에 이 공작을 망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중동 같은 경우에도 또 국힘당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도 적당히 약속 대련을 해야 하는 이 판에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세력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결국 이 판을 어디가 좀 쥐고 힘들고 있는 건지 장기말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좀 보실까요? 뭐 일단 약속 대련은 아니고요. 이거 얘네들이 진짜로 삐졌어요 서로. 지금 감정이 상했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은 자기가 살려면 윤석열을 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차별하면서 또 거꾸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는 이제 끝난다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붙는 측면이 있죠 지금. 근데 감정이 그 상해도 예를 들면 박근혜 윤석열도 네. 서로 감정 안 좋을 텐데 네. 또 이렇게 빨리 통합해라 그러면 통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아주 큰 손이 필요하면 이제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2판 4판 너 죽고 나 살자 네.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배후에서 한국 정치를 쥐고 흔드는 세력 하면 어쨌든 미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미국의 의도가 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한국 정치판에서는. 네. 그리고 그 의도를 충실히 받아서 집행하는 게 조중동 같은 네. 극우 세력들.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 정치판에서 미국의 어떤 목적, 음모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죠.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도 살리고 한동훈도 살려놔야 이득인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네.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다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을 죽일 생각이었으면 이번에 나토 정상회에 데려가지는 네.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쓸모가 있어요 아직도. 네. 윤석열 더 빼먹을 게 있다는 얘기죠. 네. 아직도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A플랜이고 둘 다 사는 쪽으로 B플랜도 준비할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을 버릴 수 있다? 윤석열 날리는 쪽으로. 윤석열을 날리는? 네, 얘 이제 쓸모도 없고 더 이상.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붙들고 있다가는 뭔가 큰 사고가 터지겠다. 사건 사고 터지겠다. 이랬을 때 윤석열을 날리는 쪽도 당연히 구상을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윤석열이 날아간 다음에 보수대연합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의도에서. 그래서 원래는 이낙연까지 넣어서 그걸 구상했다가 이낙연이 총선에서 완전히 날아가는 바람에 예, 날아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동훈을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동훈밖에 안 남았어요. 대안이 없거든요. 네.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민주당의 상당수 내지는 야권 네. 이렇게 해서 이 세력들을 묶어가지고 개헌이나 연정 같은 걸로 보수대연합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즉 윤석열이 날아갈 때를 대비한 네. 그런 어떤 준비작업 이런 것도 있겠지.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플랜을 그리면 뭐합니까? 서로 너무 감정이 같이 서로 못 잡아. 가는 느낌이 없어요. 아니 나중에 그러면은 뭐 원희룡이랑 한동훈도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시기로 보면은 이거는 윤석열보다 한동훈의 그 거의 대결 네. 구도보다 더 심각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네. 윤석열이 실권을 가지고 뭘 정치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네. 국내 문제는 한동훈이 주도권을 잡고 저쪽 세력이 알아서 하고 윤석열한테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외교예요. 전쟁 외교. 네. 네. 이제 우크라이나 더 퍼져라. 네. 그리고 북한에다가 포쏴라. 뭐 이런 거에는 윤석열이 쓸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무력화 시켜놓고 그런 쪽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것처럼 하니까. 네. 근데 그것조차 네. 못한다. 혹은 그것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달라진다. 뭐 아니면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윤석열을 데리고 있으면 그땐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 쪽으로 옮겨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 뭐 경제, 군사, 뭐 모든 분야에서 사실 영향력이 크지만 부상대로 지금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네. 제 느낌에는. 예를 들면 예전에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약속 대련 시켜놓고 감정 상하지 않고 네. 적당히 해서 6.29 선언 같은 걸 해라. 이걸 계속 조선일보에서 매일매일 사설로 발표했는데 실제로 감정이 상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적당히 했어야 안 돼, 되는데. 안 돼. 근데 여기 지금 김건희도 문제는 계속 일으키는데 뭐 사과도 안 하고 지금 오늘은 김건희가 명품백 받은 거 원래 자기는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안 돌려줬다 이런 발표 황당한 발표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작을 아무리 할래도 뭐가 말을 들어야 공작이 제대로 가능할 텐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정치 공작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했는데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나? 이런 의문이 또 들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공작이 미국이 잘 안 돼요. 장사가. 네. 아, 좀 안 됩니까? 세계적으로 다 안 돼요. 세계적으로 좀 장사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쿠데타, 친미 쿠데타가 연이어서 실패하고 있잖아요. 아. 튀르키예에서도 네. 시작해 가지고 아프리카니 뭐니 이렇게 여러 군데서 시도했다가 족족 실패하는. 이게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네. 옛날에는 미국 엄청 준비한 걸 텐데. 옛날에는 미국이 그런 거 다면 무조건 성공시켰다고 네. 봐야 되는데 네. 요즘엔 잘 안 돼요. 지금 성공한 게 거의 없네 생각해 보니까. 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다. 아. 세계적으로. 아. 안 먹힌다. 네, 한국도 그렇지만 네. 한국 국민들은 또 세계적으로 수준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우선 뭐가 잘 안 먹히냐. 색깔 공격이 네.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북풍이라든가 그렇죠. 뭐 아니면 간첩단 사건이라 이런 거 가지고 겁을 주면 잘 먹혔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그걸로 사실은 공작 정치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표적인 게 1980년대 칼기 사건 같은 거죠. 네. 네,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인데 하여튼 그걸로 노태우가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먹히는 사회였는데 요즘에 안 먹혀요 잘. 색깔 공격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성기도 막 중단시키고 미국. 네, 확성기를 하지 말라고. 뭐 이런 거 해도 이제 오히려 뭐 이제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고 네. 뭐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먹히고 또 하나는 여론 조작도 만만치 않은 거죠. 이런저런 여론 조작을 막 때려대고선 해도 이게 조금은 먹히는 듯 하다가 결국은 안 먹히고 안 먹히고 사라져버려. 네. 총선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안 먹히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의 이 뭐랄까요 정신 건강이 너무 나빠졌어요. 한마디로 이 정상적인 인간한테 지령이 먹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축구팀에서도 제일 중요한 네. 게 이해 능력이에요. 전술 이해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래요. 공만 잘 차는 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네. 딱 상황을 보고 이 판에서 내가 일로 뛰어야 되겠다 이걸 알고 뛰는 선수. 그쵸. 즉 전체의 흐름을 작전을 이해할 수 있는 선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머리가 받쳐줘야 되고 정신 건강이 받쳐줘야 되는데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의 극우 세력은 머리도 나쁘죠. 거기다 정신 건강은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작전 이해를 못 시키는 네. 거죠. 명령을 시키면 하긴 하는데 작전적 이해를 못해서 지멋대로 한다든가 너무 심하게 한다든가 네. 계속 똥볼을 찬다든가 네. 이러면서 공작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공작도 그래도 괜찮은 놈을 데리고 온 걸 텐데 좀 괜찮은 놈들이 있어야 공작이 네. 먹히는데 이 공작할 만한 놈들이 없다는 얘기고 우리한테 기분 좋은 얘기긴 한데 정말 참담하네요. 네, 참담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패권 자체가 상당 정도로 또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만이 아니라 정치 공작 능력도 약화됐어요. 일단 이 놈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해지는 게 돈이 없잖아요. 미국이 돈이 없어서 짤점에서 해외 미군 기지 유지비를 댈 수 없어서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정치 공작 자금은 충분히 줄까요? 안 주겠죠. 못 주겠죠. 못 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 능력도 현저히 감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미국도 인간의 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보니까 네, 네. 총체적 난국이구나. 공작 당사자들도 시원찮은 거죠 옛날보다. 네. 옛날에 한국을 쥐고 흔들었던 뭐 하우스만인가 이런 유명한 공작가들이 있어요. 네. 미군에 있었던 그런 급의 인물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후대 양성이 실패했구나. 미국도 인간의 질이 계속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애들이 저질인 거죠. 네. 젤렌스키 이런 애들 등장하는 거 보면 알 수 네.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전 같진 않다. 미국의 세계 지배력이.
아니 너무 공감되는 게 한동훈이 그 당대표 토론에 나와가지고 원희룡이 한동훈의 무슨 장인이 뭐 좌파 공격을 했어요? 색깔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어디서 철진한 색깔론을 가져오시냐 라고 명언이네요. 라고 와. 한동훈 앱에서 나왔어요. 네. 아, 그 정도로 철이 지났다는 거죠. 네, 그것도 너무 웃겼고 그 작전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 이 얘기 또 하시니까 나경원이 토론을 하는데 김건희 문자 가지고 이제 한동훈이 이거는 문자에 답하면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자기보다 판 거잖아요. 그래서 나경원이 아무리 당무 개입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다 죽자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한동훈이 아니 그럼 당무 개입 아닙니까? 막 해서 버럭버럭 또 자기 와. 공격하니까 또 네, 네. 화를 내. 화를 내요. 그래서 나경원이 입을 다물고 와 잠깐 침묵. 진짜 저 쟤들 어떡하지? 이게 무슨 속말이 속말이 맞아야 자기들 모두가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경이 나중에 다시 인터뷰 뭐라고 했냐면 정말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그래도 좀 그 작전을 이해를 하잖아요. 아, 대충은 좀 이해하는 사람인데 한동훈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지금 안에서도 한동훈을 보는 시각이 아, 저런 진짜 이 대먹지 못한 정치 초보 정말 모르는 거죠. 네. 네.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 저희는 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가 미국에 방문해서 한 일들 이제 화제되고 있는데요. 좀 수상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김건희는 미국에서 탈북민을 만나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 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북한과 관련된 발언들을 막 했다고 해요. 윤석열은 미국에게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전쟁 나면 알아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이런 행보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둘 이제 뭐 하고 다니는 건지. 네, 김건희가 매우 매우 수상한 짓을 했죠. 네. 너무 수상해요. 북한 갑자기 언제 간 이 탈북민 만난 행사가 네. 어디 주관입니까? 어디? NED 주관입니다. 아. NED 소위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진흥재단이라고 네. 번역하는데요. 이 NED라는 곳이 이 기회에 잠깐 언급하면. 이 레이건이 만든 거예요. 레이건이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소위 이제 여론전도 하고 뭐 제3세계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공작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이름은 번지르르 네, 하지만 네. 이제 이름은 멋있게 걸어놓고 네. 근데 이 NED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국고를 지원받는 조직이거든요. 미국 의회. 그래서 사실은 CIA나 국무부의 외곽단체로 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국고를 쓰는 곳이에요. 네. 자, 그러면 NED가 이걸 가지고 누굴 돈을 주느냐. 박상하기를 주는 거야. 삐라 뿌리는. 네. 박상하기의 그 자유 뭐 이런 단체 있잖아요. 네. 탈북단체. 여기 돈 주는 데가 NED입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미국에서 NED를 만났는데 NED의 바로 직속 부하가 박상하기 아니에요? 네. 얘가 뭐 했어요? 삐라 날렸어요. 네. 삐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삐라를 날려서 김여정 부부장이 경고를 했죠. 네. 또 날렸냐? 그랬는데 그 또 날렸어요. 네. 또 날려서 이번에 다시 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대응 방식 바꾸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삐라를 뿌리면. 그러니까 벌써 짧은 시간에 2회에 걸쳐서 삐라를 뿌린 거 아니에요. 네. 이건 NED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돈도 대주고 다 하는데. 다 하는데. NED가 사실은 좌지우지한다고 보면 되고 NED는 CIA가 좌지우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결국 미국이 삐라 뿌리는 걸 허락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네. 김건희가 그러면 미국에 가서 뭘 했겠어요? 윤석열이랑 가서. 우리 좀 살려줘요 했겠죠.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네. 살려주세요. 충성맹세를 해야죠. 네. 충성맹세를 해야죠. 그러면서 뭐 뭘 드릴까요? 일본은 독도를 원한다 그러면 독도 드리겠다 이럴 것이고 네. 미국에서는 뭐 제주도 죠 그러면 제주도를 주겠죠. 지금 원하는 대로 다 우크라이나에다 뭐 병사를 보낼까요 그러면 네. 원하는 보내겠죠. 대로 다 하겠다. 그 대신 우리를 살려달라. 근데 지네가 살 길은 뭡니까? 전쟁이밖에 없거든요. 지금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쟁 터트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쟁 터트리려면 북을 도발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려면 삐라를 뿌리고 네. 뭐 훈련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네. 제발 좀. 두 개를 이제 바꾼 거죠. 아, 제발 좀 뭘 좀 하게 해주세요. 네. 그게 NED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박상하게 시켜서 삐라 뿌리를 할게.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삐라 값인데. 이러고서 이제 한국에서는 삐라를 뿌리고 김건희는 거기서 NED 만나서
이런 회담을 하고 지켜 세워주고 네. 아주 수상한 짓이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어젠가 윤석열이 탈북민 뭐 탈북자 나오면은 자기는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겠다 뭐 이런 네, 네. 그러니까, 생뚱맞은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뭐 윤석열하고 뭐 사인한 건 아무 의미 없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형 나 죽을 죽으면 어떻게 이러니까 인부도 태평양 사령부도 구경시켜주고 뭐 문서 하나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네. 사인 시켜주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해구산 제공돼요.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해우산. 네, 네. 근데 뭐 다시, 뭐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네. 거죠. 아니 우산이 있는데 그걸 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의미가 있다고? 아, 이미 우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안심시켜주고 이제 괜히 또 목에 힘주고 뭐 큰 것처럼 서명한 것처럼. 네. 뭐 아, 뭐 대단한 공적을 좀 만들어 주려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결국 김건희 부부는 미국 가서 내가 봤다 딱 하나야. 자기들 살려달라. 그 대신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한반도에서 불장난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허락을 해달라. 안 그럼 우리 죽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다는 것. 그러니까 NED랑 자리를 만들어줬겠죠. 그렇죠. 그리고 삐라가 날아간 거예요. 네. 지금. 그렇구나. 아 전쟁에 가까워지는. 그렇죠. 김건희가 부랴부랴 미국에 간 이유가 있네요. 굳이 네. 안 가도 되는 곳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나토에 예. 뭐 사진에도 없더만. 그리고 미국도 뭐 대통령이 김건희인 거 아니까 무슨 일이 아니라 NED에 윤석열 안 부르고 김건희 부른 거 아니야. 더 중요한 자리. 우산 모여주는 자리는 네. 윤석열이 그, 가고. 그지 같은 거 사인하는 이런 데는 네. 그 꼬봉이 보내고. 핵심. NED가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김건희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각이 딱 느낄 때는 아 김건희가 NED 갔어? 어 삐라 뿌리라는 거네? 이렇게 느껴야 되니까. 그럼요. 아 이렇게 네 전쟁 준비가 착착착 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아, 걱정되네요. 진짜.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미국 상황도 녹록치가 않아서 이게 전쟁 나기가 쉽지가 않다 얘기하는데 며칠 전인데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어요. 네. 지금 여기 미국도 정신이 없어요. 복잡해요. 일단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 20대 남성이었다고 하고 뭐 공화당 당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트럼프가 이렇게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네. 와. 와, 엄청난 사진 하나 찍었어요. 네. 아니, 연출에서 찍어도 그런 느낌이 안 나요. 나는 그 사진 때문에 음모론을 믿게 되겠더라고요. 너무 사진이 잘 나왔잖아요. 이거는 플리처상 뭐 받은 사람이 찍은 거라면서요. 네. 아 진짜? 네. 그리고 그게 찍힌 다음에 그날 몇 시간 만에 티셔츠에 그 사진을 인쇄해가지고 완판했다는 거예요. 아, 나 미국 사회도 이해가 안 되지. 어쨌든 그걸 또 티를 파는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지지도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바이든의 건강 상태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사퇴 여론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이 너무 엉망인 것 같은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이 미국의 지금 정치 상황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한번 네.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바이든은 이 사건이 없었어도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었어요. 네. 뭐 결정적인 건 나토 회의에서 젤렌스키를 소개하면서 네. 푸틴입니다 이랬잖아요. 네. 하필이면 다른 사람하고 헷갈릴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겠습니다. 푸틴입니다. 진짜.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거의 뭐 민주당 내에서도 제발 좀 꺼져라. 너 다 죽는다 너 때문에 이런 분위기였고 트럼프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 상황에서 네. 소위 이제 암살 사건이 터진 거 아니야 미수 사건이 그리고 그 사진이 진짜 기가 막히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 이렇게 흘리면서 트럼프가 네. 주먹을 하늘로 치켜들고 네. 있고 성조기가 뒤에 딱 뒤에 성조기가 펄럭해요 그 퓰리처상을 받은 어떤 AP 통신 기자인가 그분이 막 달려가서 찍은 사진이래요 아, 그래요? 급하게 그러니까 뭐 조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트럼프는 천운을 타고난 인간입니다 그런 사진을 얻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사진은 거의 뭐 2차 세계대전 때 네. 해병대가 네. 일본을 물리치면서 성조기를 이렇게 드는 사진 네. 있죠. 네. 그거랑 비견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진이 SNS랑 막 퍼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그 강인한 모습. 네. 네. 총 맞고도 이렇게 싸우자고 강요? 외치는. 그런데 네. 바이든은 맨날 침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하고 네. 한때 자기도 여자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방송에서는. 정말. 네. 자 어쨌든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왜 미국이 이 정도까지 왔느냐 하면 미국은 사실상 그동안 굉장히 심각한 자본주의 모순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뭐 불평등이 가장 큰 자본주의 모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불평등이라는 모순을 그래도 40년대 이후부터 70년대까지는
해결하기 위해 해결보다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평등주의 정책을 피거든요 미국도. 복지 정책 같은 건가요? 복지 정책이죠. 네. 그게 그 시대를 보통 자본주의 황금기라 그래요. 4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네. 그러니까 이때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금을 무지하게 걷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최고 세율 98%. 그렇죠.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공산주의죠. 네. 미국도 95%.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 막 걷어가지고 밑에다 나눠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자본주의가 대호황기를 걷게 되고 평등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 40년대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가 이런 평등주의 정책을 폈냐 하면 사회주의 진영 때문이에요. 사회주의 진영이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견제를, 불평등 문제를 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평등주의 노선을 폈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 때 보통 민주주의도 활성화되죠. 최대한 민주주의를 더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불만을 없애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진보운동도 엄청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진보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가 딱 이때예요. 뭐 프랑스의 68혁명이라든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비틀즈. 네. 비틀즈 상당히 진보적인 그룹이거든요. 네, 그래야 되고요. 네. 네. 이런 그룹들이 등장하고 존 레논 같은 사람이 나오고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자본주의 황금기 때 이 좋은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타고 나온 건데 문제는 그다음에 80년대부터 사정이 바뀝니다. 80년대부터는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지거든요. 네. 그러면 독점 자본가들 네. 자본주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사회를 네. 지배했던 독점 자본가들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눈치 볼 게 없죠. 그래서 평등주의 정책을 이제 철회합니다. 철회하고 신자유주의로 넘어가죠. 네. 80년대부터. 네.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부터 불평등이 엄청나게 다시 심해집니다. 1대 99의 사회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네.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 뭐 그 외에도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일단 이 문제를 미국이 끊임없이 악화시켜왔다. 그동안 해결하지 않고. 왜냐하면 평등주의 노선을 취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양보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미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보정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보정당.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있어서 그 일반 서민들 또는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그러면 될 텐데 미국엔 진보정당이 없죠. 없나요? 아예 정당이 아예 없어요? 뭐 그 군소 정당은 있을 아니죠. 수 있는데 거의 뭐 영향력이 거의 없죠. 거의 세력이 없으니까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원래 진보 정당이 있었죠.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사회주의, 사회당, 공산당 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1930년대만 해도. 30년대 시절. 네. 근데 미국은 그런 진보 세력을 어떻게 했냐면 사실 암살로 다 없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와. 미국은 암살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 뭐 요인들도 네, 많이 그 메이데이도 아시다시피 5.1절도 미국의 노동자들이 뭐 데모할 때 그 정도로 미국도 노동운동 같은 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었는데 총으로 쏴 죽였단 말입니다. 다 그거 기념하는 날이 5.1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폭력적 진압을 하고 노조 지도자, 노동운동 지도자, 네. 뭐 정치인 또는 뭐 진보적인 활동가 닥치는 대로 암살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암살당한 사람 이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 심지어 대통령인 케네디. 그러니까 네. 보니까 다 암살이네. 네, 거기다 존 레논. 네. 좀만 하여튼 정부에 반대하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다 죽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보운동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립니다. 싹. 이렇게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겠죠. 메카시즘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진보 정당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이렇게 미국은 거기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마음대로 이제 정당을 네. 만들어 그러니까 정당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 근데 둘 다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 네. 둘 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인데 공화당은 약간 굴뚝산업, 민주당은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첨단산업, 자본, IT산업. 네. 산업의 종류가 다르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도 사라지고 사실상 민주공화당 다 네오콘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이제 무방하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만한 진보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어떡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불평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텐데 예, 그걸 어디다가 풀까요? 결국 민주공화의 싸움 거기에 자기를 대입시켜서 진영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민주공화당 간의 이 분쟁은
거의 내전 수준까지 치닫고 있어요. 엄청 강력하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 적대감이.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곧 뭐 연방이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그 영화 중에 내전이라는 영화 시빌 워라는 게 개봉돼서 아 봐야겠어요. 하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봐야겠어요. 네, 저도 이제 볼 겁니다. 아 보실 거예요? 네, 네. 그 하여튼 그게 개봉돼서 미국인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완전 흥행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실감 나거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내전 날 것 같으니까. 네, 이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격화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불평등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건강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트럼프 진영과 이 민주당 바이든 진영으로 거의 죽기 살기 싸움을 하는 식으로 왜곡돼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실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두 후보가. 네. 네. 새로 인물은 암살당하니까 못 나오는 거고. 아, 제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이렇게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잖아요. 불평등 문제 같은 거를.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악화를 방치하면 그게 낳는 필연적 결과는 정신건강 악화거든요. 사람들이 다 정신건강이 안 좋아져요. 너나 할 것 없이. 그중에서 제일 안 좋아진 인간들은 지배층입니다.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최악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인간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늙은이들이 하는 거죠. 이게 바이든과 트럼프만 늙은 게 아니고요. 영화계도 늙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아까 공작계도. 네, 공작계도 늙었잖아요. 네, 정치 공작계도 늙었지만 헐리우드 영화도 한번 보세요. 늙은이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네.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급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니 이런 사람들이 왜 영화를 다시 찍어요?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밭갈이를 해야지. 근데 미국은 그만큼 젊은 세대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제 늙은이들, 노장들이 다시 이제 뭘 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얘기고 어쨌든 그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서 나온 사람이 바이든과 트럼프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면 약간 미국에 미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암울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만 봐도 알잖아요. 그 지도자가 미래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 사람이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게 미국인들이 제일 참담하겠죠. 뭐 우리가 보는 것도 참담하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30대를 지명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늙었다 둘 다. 아, 그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똑똑해요. 얘기하고 짜요? 싶지 않은데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완전 장사꾼인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나 봐. 센스가 빵빵하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니 그래도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나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책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지난주까지 극단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극단주의의 광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극단주의가 광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광신하면 보통 우리는 종교를 떠올리잖아요. 종교적인 광신 외에도 광신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회현상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뭐 이념적 광신도 있죠. 파시즘 같은. 파시즘. 네, 한국의 태극기 부대. 네. 이런 게 뭐 이념적 광신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요새는 그런 것도 많아요. 음모론 광신. 저번에 말씀하셨죠. 윤석열.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광신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걸 맹목적으로 믿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광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뭐 정신병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뭐 광신이라 하긴 힘들고 그냥 정신병이니까. 망상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광신은? 망상이랑은 좀 다르죠. 아, 달라요? 네, 망상은 상상하는 망상은 거고. 망상은 정신병이라고 봐야죠. 아. 망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 뭐 그렇게 말하면 또 광신도 그럴 수 있겠지만 망상은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것들. 아, 말이 안 되는 것들. 뭐 게임 속에 산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 내 내장을 갈아쳤다든가. 내게도 좀 내가 계속 전파를 받는다 이런 거 있죠. 외계로부터. 광신은 현실 실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거. 무비판적으로 믿는 거. 굳이 따지면 음모론 광신이 약간 망상기에 가까운 측면이 있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광신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막
보니까. 네네. 거리에서 아, 지하철에서도 많이 뵙고. 네, 저 네. 며칠 전에 봤는데 막 진짜 빽빽 사람들 빽빽했는데 막 계속 소리를 질러가지고 어떤 네, 분이 지옥 간다고? 네. 저도 기독교인인데 계속 그러면 더 안 믿어요. 이랬는데도 뭐 완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독교 믿는 분들이 광신도가 많지 않냐, 광신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보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광신적이진 않잖아요.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는 종교를 기독교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선 보통 다신교보다는 일신교가 그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보죠.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다신교 중에 하나인 불교는 분쟁을 일으킨 적이 거의 없거든요. 종교 전쟁 같은 걸 한 적이 없어요. 불교가 다신교구나. 다신교죠. 그 이렇게 불상 불상들이 많은 건데 보살들이 있고 보살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런가 봐요. 뭐 물론 이제 불교를 제대로 믿는 분들은 신이 없는 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모두가 깨달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신을 상정한다 쳐도 신이 엄청 많아요. 관음상, 미륵불 뭐 등등등 한 명을 이렇게 유일신을 모시는 종교는 아니죠. 그래서 불교도들이 창을 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불교 믿으라고 협박한 적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모두 다 그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근본주의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것은요. 20세기 초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옵니다. 처음에. 미국은 보통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죠. 네. 이 사람들이 이때 20세기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추진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신앙이나 정체성 등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조론이 부정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이 막 등장하면서. 진화론 같은 게 이제 발전. 네. 진화론 나오고 뭐 이제 아, 이거는 그래도 너무 아니지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계관이 막 무너지는 네. 거예요.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그리고 공동체도 막 해체되고 이러면서 이제 혼란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일부 개신교도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문을 걸어잠기고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성경 오히려. 속으로. 오히려. 아, 광신의 시작이네. 광신. 네. 광신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타인들에 강요하기 시작하죠. 야 이거 믿어. 예를 들면 한참 미국에서 레이건 이후에 그 극성을 부릴 때 부시 이후에 극성을 부릴 때 학교에서 창조론을 교육하는 선생들을 쫓아냈잖아요. 해고했어요. 해고. 아 교육기관이에서요? 교육기관에서. 아. 네, 네. 왜냐하면 아니, 미국이 개신교 국가라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개신교가 감옥. 아니라 근본주의가 네. 특색이기 때문에. 아, 이 부시 일파가 근본주의자들이거든. 아.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 미국에서도 개신교도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이 근본주의자들이 문제인데 문제는 미국의 지배층에 근본주의자들이 많다. 꽤 많다는 네. 겁니다. 뭐 십자군 전쟁을 떠드는.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한국에도 넘어오고요.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근본주의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건전한 기독교가 70%고 근본주의가 네. 30%라고 치면 한국의 선교를 한 쪽은 70%가 아니라 30% 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좀 문제가 많죠. 있군요. 네,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슬람 근본주의는 어떤 거냐면 이슬람권이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침략당하는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좀 다르죠. 네. 서구 제국주의 침략을 받으면서. 네. 자, 원래 이슬람권과 서구 사회 사이의 관계는 이슬람이 문화와 문명을 전파하는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더 오래된. 네, 네. 훨씬 더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던 곳이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야만인들이었죠. 이 중동에 비하면. 네. 서양에서 장사 좀 하려고 하면 다 중동 가서 사왔거든요. 향신료에서부터 그렇죠. 뭐 좋은 건 다 중동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아리스토텔레스 서적 이런 것도 유실됐어요. 얘네들은. 잠깐 꽃을 폈다가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나중에 그걸 어디서 다 갖고 온 줄 아세요? 중동에서 갖고 옵니다. 아, 중동에 남아있었어요. 중동의 도서관에 다 있었어요. 아. 이슬람 쪽에. 이슬람은 그걸 탄압하지 않고 다 보관한 거예요. 그걸 재번역해서 나온 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겁니다. 아하. 네, 르네상스도 그래서 중동발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게 번역되면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중동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문화의 강국이고 네. 이거 야만인들 맨날 도끼 들고 와서 산적질하던 야만인들 유럽 애들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가 총 같은 걸 발명하더니 와가지고 다 네. 점령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사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본 놈들 지배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어이가 없는. 원숭이 때 같은 놈들이었는데 네. 그 저것들이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미개한 놈들. 다 우리가 해주고, 다 전파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잘해줬는데 저것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를 점령해서 지배를 해. 용서 못하죠. 용서를 못하지. 근데 일본 놈들은 그래 36년 만에 쫓겨났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중동 지배는 계속됩니다. 네. 지금까지도 거의 최근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 분위기가 형성된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네. 서구 제국주의자들한테 이렇게 당하면서 그지같이 2등 국민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되찾자. 네. 저것들 몰아내자. 이게 이슬람 근본주의예요. 사실. 시작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는 저항의 입장에서 좀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게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극단적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 네. 왜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네. 몰아친 거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도 등장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제 극단주의 경향으로 빠지는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짚은 것 같고요. 그리고 책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독교 십계명 중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의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라는 구절이 있다던데요. 이게 실제로 있습니까? 십계명에? 저는 기독교 아니라서. 근데 만약에 이 구절이 제가 없는 걸 베꼈겠어요? 있으니까 베꼈겠죠. 아니 있다면은 너무 찌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포용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하셨어요. 이거 진짜 사실이냐라고 쓰셨는데 한번 해설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십계명을 누가 썼을까요? 말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갔더니 하나님이 뭐 돌판에 새겨줬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걸 뜯어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죠. 증거는 없죠. 모세가 썼을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모세가 썼을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말을 전해들은 누군가가 다시 썼을 가능성 구전되면서 그럼 성경은 하느님이 직접 썼을까요? 뭐 아니요. 그거는 그 존재가 있다고 쳐도 네. 이거 받아가지고 막 쓴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이 쓴 건 아니죠. 네. 뭐 어떻게 보면 기록한 거니까 제자들이 먼저 얘기한 걸 기록한 거고 그 기록도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판본이 달라지고 교정이 됐어요. 또 각색도 되고 어느 정도 왜곡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계명이든 성경이든 그걸 쓴 집필자, 그걸 만든 사람의 수준과 심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네네. 이런 건데.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십계명을 만든 사람이 질투가 심한 사람인 거지. 아니, 너무 심리가 전형적으로 네. 잘 들어갔어요. 질투 얘기를 꺼내면 안 되지, 하느님이.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손 3대까지 다 연좌제를 처벌하겠다. 이것도 그 당시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모의 죄를 자식한테 물었죠. 근데 지금 시각에서 보면 이게 타당합니까? 안 되죠. 하느님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연좌제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자, 그래서 이런 명을 보면 근본주의가 아닌 개신교도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써있지만. 본질은 그냥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제 난 질투가 많은 신이야. 이거는 하느님 하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서구 쪽에 개신교 지도자들은 창조론도 안 믿어요. 7일 만에 창조했다는 거 안 믿어요. 그래요? 자유롭네요. 네. 그리고 그게 전혀 문제 안 돼요. 안 믿어도. 부활도 안 믿는 사람 네. 많아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런 것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핵심은 메시지. 그걸 통해서 전하려고 한 게 뭐냐. 어떤 메시지가 뭐냐. 사랑 아니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거지. 네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냐. 2일 만에 살아났냐. 또 하느님이 지구를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다는데 그것도 이거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이 뭐 얼마나 그 일주일만 사시는 전지전능한 사람인데 네. 신인데 뭘 쉬어요. 쉬기는 힘들어서.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완벽하게 매달리면 그게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이런 말을 하나도 부정하지 않고 다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질투가 없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느님은 질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거죠. 하느님 질투 많은 신인데 왜 질투가 없다니? 없다니 뭐 있다고 했는데 나의 질투도 정당화 될 거 아닙니까? 하느님도 질투하시는데 나도 그렇죠. 질투할 수 있죠. 그래서 근본주의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있는 말 하나하나 다 믿으려고 하고 그럼 자기네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 갖다 붙이면 다 되니까. 이거 말아 이거 여기 너 이제 죽이라 그랬어 너. 근데 또 다른 성경 찾으면 안 죽이라 그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건 못 찾았어. 네. 안 찾아. 일단 나한테 필요한 것만 찾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실 진정한 종교인들은 성경이나 이슬람의 코란 같은데 자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깊은 뜻, 본질 이런 거에 이제 천착해서 네. 신앙생활을 하죠. 네. 근데 근본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니 하느님이 질투하는 신이고 이러면은 두려움에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그 이유가 두려움이면 정신건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하느님은 까불면 번개 쳐 죽이거든요. 해가지고 그 거의 그 토르급이에요. 네. 해가지고 태워 죽여요. 그 까불면 네. 그 재물 바치게 하고 막 네, 그렇죠. 아들도 바쳐라 이러고.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네, 그 무섭잖아요. 이런 신은 세계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세계로 확장이 안 된 거예요. 유대교는 그런가요? 네, 구약 성서를 기본으로 믿기 때문에 유대교는 확장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 잘 안 맞는 거지. 맞으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가. 예수가 등장해서 야, 여태까지 구약이고 나발이고 다 쳐. 저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사기치는 거야. 내 말을 들어.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느님이 얘기한 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게 질투 많은 신이 아니고 하느님은 사랑의 신이다. 그러면서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종교를 이제 주장하죠. 이러면서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예수가 세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죠. 아니 네네.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이. 그리고 나중에 그게 또 혁신돼서 개신교가 나온 거고. 그래서 유대교하고 카톨릭은 다르죠.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 이런 애들이 카톨릭이랑 친해요. 걔들 다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엄청 싫어해요. 싫어하고. 왜 싫어하냐. 예수를 죽였다는 거야. 니네가 예수 팔아서 죽인 거 아니야. 네. 유대인들이. 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팔아서 죽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유대교는. 아, 자기가 죽였으니까. 자기네가 죽인 것도 네. 있고 그냥 여러 그냥 여러 선각자 중에 하나로 보지 하느님의 아들로 안 봐요. 메시아로. 근데 기독 개신교는 아니거든요. 네. 하느님과 삼위일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점이 안 맞아. 그래서 유대교와 개신교들 간의 갈등이 상당합니다. 거기는 그럼 화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게 사실은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의 하나의 원인이에요. 어. 개신교도들은 유대교 자체를 싫어하는 네. 거예요. 합쳐지기가 힘들겠네요. 네네. 네. 어떻게? 근데 그렇게 다 이렇게 나뉘어서 막 싸우면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유대교는 유대인만 믿어요. 확장이 안 되는 확장이 안 돼요. 되니까 뭐라고 유대교, 하지 않으면. 그럼 그분들은 진짜 몰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살고 싶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기서 자기들끼리 살고 싶겠어. 네, 그래서 이스라엘 만든 거죠. 네, 그럼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러게요. 하여튼 이 종교 문제는 진짜 접근하면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뭐 그거를 이제 다루려고 한 건 아니고 광신에 네네네.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는데 성조기 부대 보면은 언젠가부터 이스라엘기 네. 같이 갖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거의. 싶었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국 기독교도 들이요. 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몰라요. 다 같은 팀이라고. 야, 그런데 아 유대인이 아니잖아.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개신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기를 든다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네. 아까 얘기했잖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외국에선 당연히 다른 거로 보는데 한국은 그게 네.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조기랑 이스라엘기 둘 다 들면 이제 종교 통합. 이게 한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냥 기독교의 원조 국가. 원래 같은 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기독교 원조 국가.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한 그거. 네. 대리민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뭐 기독교 쪽에서는 거기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가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유대교인지도 모르고 네. 여기도 개신교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원조 국가처럼. 그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 읽다 보면 매 이스라엘 역사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이 원조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부러워하겠죠. 이 태극기 부대가 보통 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된 민족한테 아부해야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받드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싸고 도니까 그러니까.
같은 야, 팀 같아. 이스라엘은 네. 되게 중요한 나라인 것 같아. 네. 엄청 싸우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돼서 웃겨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뭐 같은 나라 아니야 둘이 뭐 이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 국기가 이스라엘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미국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의 다른 두 번째. 수 있어. 미국의 하나의 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무지 상태에서 그냥 드는 거네요. 그 이거를 광신으로 불러야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편들면 다 좋아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아니 근데 진짜 요새는 일장기도 드시거든요. 네, 네. 일장기도 드죠. 대 혼돈의 파티밀 거기 지금 세계관이 다 대통합됐어요. 네. 아 이제 유엔기 들어야 돼요. 일본만 들면 안 돼요. 이제 독일도 오지 지금 뭐 다 오는데 스페인도 오는데. 프랑스도 오고. 그 망국기를 들든 유엔기를 들든. 망국기가 이제. 아니, 나토 유형의 나라들만 또 들어야죠. 아,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아, 근데 그걸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 그 나라들이 어떻게 묶여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성종의 부대가 이스라엘이 네. 드는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다음은 미국의 심리학의 문제점. 요게 다음 파트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잊지 마시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짧은 사연을 다루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긴 사연을 또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 저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짧은 사연 두 줄, 세 줄 괜찮습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아주 우문 현답을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